정부가 지역의 미래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주도할 중견 기업을 선정해 맞춤형 지원에 나섭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 대표 중견 기업 선정서 수여식을 열고 앵커 기업으로 도약할 21개 기업에 선정서와 현판을 수여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자동차 9곳, 반도체 디스플레이 4곳, 전기전자 4곳으로 이 중 18개사가 미래차와 탄소 중립 등 핵심 분야의 R&D를 수행하게 됩니다. 해당 기업에는 지역의 산학연이 참여하는 R&D 지원과 함께 수출 마케팅, 특허 전략 수립, 경영 전략 컨설팅 등이 패키지로 제공될 예정입니다.